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볼리니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안미애 님이라 그래야 되나? 저한테는 누나인데 또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안미애 님으로 하겠습니다. 안미애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미애 골린입니다. 안미애 누님 요즘 근황이 어떤가요? 근황이랄 게 있을까요? 그냥 하나에 그냥 꽂혀서 사는 게 저의 근황이죠. 하나에 꽂혀서? 네. 또 요즘에 뭐에 꽂히셨나요? 아, 뻔한 거 아닙니까? 제 골프에 꽂혔습니다. 아, 골프에? 네.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예전에 젊으셨을 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골프가 그렇게 접하기 쉬웠던 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남자친구의 권유로 그렇군요. 근데 저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감독님이 안 봐줬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뭐 보거나 말거나 본들 뭐 저한테 뭐 따지겠습니까? 본인도 여자친구는 좀 있었겠지요. 그렇죠. 네. 그냥 쌤쌤 비기리 비기리. 과거사? 과거사까지 뭐 그냥 스쳐간 인연이라고 스쳐간 인연 전설이라고 해도 좋죠. 네. 그럼 남자친구의 예전 남자친구의 권유로 골프를 처음 접하신 거네요. 네네.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잘 나간다는 거기가 지금 청담동으로 불릴까요? 그 동무대교 지나자마자 유명한 갈비찜도 있었고 압구정동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인도화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골프를 만났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6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접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되게 이제 왜소했어요. 또 그때는 모델도 같이 했을 때라 되게 좋게 마르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되게 몸이 마른 상태였고 기운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골프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골프채를 이렇게 드는 거대 이럴 정도로 조금 그런 관계 때문에 골프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기운이 없는데 이 채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자 프로 몰라요. 그때 내가 남자 프로를 만났으면 더 열심히 했을 수는 있어요. 남자친구가 굳이 여자 프로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 프로랑 또 이렇게 이렇게 뭐 맞는다 그러죠. 뭐가 이제 잘 코드가 맞는다 그러죠. 그래갖고 낮에 골프 연습보다 밤에 이거 하나 더 많이 다닌 기억이 예,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제가 개인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알코올로? 알코올이 더 늘었죠. 골프 실력보다. 그때는. 근데 그때 재밌었어요. 나름. 그 젊으시니까 이제 한마디로 여자 프로님이랑 잘 맞아가지고 꿍짝이. 네. 꿍짝이 너무 잘 맞았어요. 술로 저녁에 이제. 네. 그러니까 그녀도 티칭을 포기하고 같이 술 마시는 파트너로 저를 많이 대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추억이 더 많아요. 술을 더 많이 마셨겠네요. 네. 그때 알코올 흡수량이 되게 많이 늘었었던 시기 같아요. 얼마나 드셨나요? 그때? 그때는 제가 이제 소주를 못 먹을 때라서 이제 맥주로 시작해서 맥주로 끝내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녀는 골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 병 이렇게 시작하다가 세 병 네 병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박스를 갖다 달라서 짝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맥주의 숙취는 오래 가잖아요. 머리 아프죠. 깨지가 않고 머리 아프고 빙빙 돌고. 그러면은 이제 또 오후에 또 비실비실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그 골프채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러면서 6개월 정도를 그래도 그런 맛에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필드라는 데를 한번 따라 나가게 됐는데 무슨 머리를 올린다고 자꾸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머리를 올린다는 말이 사실은 좀 되게 생소하고 그리고 가봤자 뭐 본인이 본인 그 실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다행히 친한 오빠들이 있어서 한번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붙은 별명이 제가 벙커 전문이라고. 벙커에서 뭐 울었어요.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내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런 기억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맥주 한잔 마시는 그걸로 한 6개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서는 뜨문뜨문 그냥 하다가 저희 언니가 이제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한 번씩 저희 언니는 일본 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가면은 이제 끌려가는 수준? 그러면은 진짜 싫은 거예요. 그 땡볕에. 왜 그렇게 걸어야 하나. 또 그때는 이렇게 카시라는 게 없었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없는 사람이 18호를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프 치 드는 것도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아주 그만두는 이유는 간단해요. 힘들다. 힘들어서? 힘들다. 근데 그때 시기에 젊은 나이에 골프를 접하게 된 거면 굉장히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전 그런 거 몰랐어요. 그게 부의 상징인지 이런 거를 전혀 이게 천지부간 못할 나이. 저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뭐 힘들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몰랐던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 남편이 월급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 온 시댁 식구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시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96까지 살다 돌아 그때는 뭐 엄청 장수 그렇게 해서 온 식구가 거의 10식구가 다 모여서 살았으니까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인 거죠. 아 골프라는 게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골프를 했던 게 참 큰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그때서야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해야지 뭐 몇 년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안정화되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삶이 이어져 왔던 거죠. 골프의 인연은 저랑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셔서 그런데 그 남편분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센터 한기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월급쟁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국가대표인데, 와, 돈 진짜 많이 벌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또 한기범인데. 왜냐면은 대한민국 농구계에서 그런 센터라는 포지션을 갖고 나온 분이 아마 한기범 감독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캐릭터도 정말 좋았고 농구도 진짜 재밌게 하셨고 그 당시에. 캐릭터는 뭐 그 별로 좋지는 않죠. 그냥 뭐 그냥 남 보이기에 착해 보이고 그리고 어린 나이 머리도 좀 빨리 진짜 그 피지컬로 보자면 진짜 아니죠. 걔도 크죠. 근데 저는 이제 키 같은 거는 그닥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역대의 남자친구들이 다 180이 넘었어요. 이러면 내가 너무 바람둥이처럼 보이긴 한데 아니죠. 젊었을 때 뭐 연애 누구나 하는데 뭐. 28에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자 나이 28 먹을 동안 남자친구 몇 명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 때는 이렇게 디스코텍에서 제일 많이 만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들도 다 80 이상 되는 친구들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요즘 같은 개념으로 남자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차 마시고 그러지 그 이상의 뭐 그런 관계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 때는 막 큰일 났잖아요. 무슨 뭐 그렇죠.
뭐 처녀성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아주 후칠근한 시대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 얘기를 저는 그냥 뭐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뭐 2m가 넘는다고 막 왔다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젠틀하고 되게 나랑 이게 되게 잘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대화하면서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속된 말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결혼이 된 거죠. 어리석어야 결혼해. 젊으셔가지고. 네. 박찬 씨는 결혼 못하셨죠? 예,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똑똑하다. 어리석어야 하는데. 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 어떤 겁이 났나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에 되게 괜찮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명문대를 나왔어요. 대한민국 3대 명문대를 나왔는데, 근데 오빠 머리 깎고,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엄마랑. 그리고 음악 안 했으면 좋겠다. 오빠 돈 벌어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난 내 꿈이 있다. 그러기도 그 꿈을 버리는 게 너무 겁이 났어요, 저는. 단지. 제가 볼 땐 그 여자친구도 참 어리석었다.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단 한 가지 이렇게 깔끔하게만 좀 해줘. 이거잖아요, 청이. 근데 삶은 그렇게 여자가 보태면서 사는 삶이 오래가진 않아요. 지치거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남편이 유명하고 유명세가 있고 돈 어떤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때 이건 명확히 그냥 선수 세미 프로라고 그래서 월급이 좀 많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 근데 또 젊었을 때 누나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카콜라 광고까지 찍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코카콜라 광고면 그때 그 얼마나 잘 나가고 예쁜 시기였는데.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저희 오빠의 여친이 그때 당시에 탤런트였어요. 아, 그 언니 되게 꼴보기 싫어했어. 너무 그게 야하잖아요. 화장도 그때는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그 언니가 자꾸 나한테 잘 보이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 사진 한 장만 달라는 거예요. 그 왜냐 이랬더니 너 코카콜라의 광고 모델 뽑는데 거기 오디션이 되게 세대. 근데 한번 그냥 집에 있을 거면 그거 해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사진 한 장 치면서 그것도 정원에서 저희 오빠가 이제 찍어준 사진들이에요. 프로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도 거의 없이 그런 적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그 어디 우리 콤인데 와서 그 비디오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오순발 오거진다고 그러고 뭔가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떠밀려서 가게 됐는데 그게 된 거예요. 아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CF 모델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만 더 했잖아요. 코카콜라 지금 누가 CF 합니까? 그 곰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으니까. 그리고 대단한 거였지. 뭔가 스타의 입문 뭐 그런 거였어요. 뭐 포카리 스웨시나 그런 것들이 그런 코스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닥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다가 됐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호기심에 했는데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차가운 음료를 먹는 것 자체가 되게 고생이구나 이러면서 아유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 현장에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함 받고 제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죠 그때는 그렇게 받아가는데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광고 그 에이전시 분이.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사진 좀 찍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심심하니까 한 번씩 가서
있고, 그러고선 이제 그분들이 그 사진을 아마 프로필을 돌리셨는지, 그냥 쑥떡쑥떡, 뭐 지금의 닥스도 하고, 뱅뱅도 찍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돈 벌이는 넉넉하다. 그리고 뭐, 제가 집을 뭐, 이렇게, 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K장녀, 무슨, 뭐 K장남,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몰랐고, 막내였고, 뭐, 집을 보태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쓰면서, 제 2의 이제 꿈을 준비를 했었죠. 그 아름다운 추억이겠네, 젊은 날에. 그걸 즐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CF 자체의 어떤 그 광고를 찍고 이런 일들은 기다림의 연속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책 같은 걸 보면 되는데 뭘 또 할 수도 또 뭔가 음악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건방지다는 그런 태도의 노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 시간을 헛되이 버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닌데. 그때 어리석었죠. 역시 어렸죠. 그리고 배가 고프지가 않아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그때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내가 일정 부분 좀 적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지배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